한 접시만 더 추가해주세요. 토마토 두 접시 주세요. 잠깐만요. 오늘의 주인공이 설마 토마토는 아니겠죠? 시원한 거랑 토마토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국수가 있어요. 그런 국수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토마토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국수네요. 토마토에 싸먹는 가자미 물회국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콤한 양념장에 싱싱한 회, 쫄깃한 면발, 삼박자의 조화가 환상이랍니다. 가자미 물회국수 등장에 가게 안을 채우는 으르륵 으르륵 맛있는 소리. 젓가락질 쉴 틈조차 없다고요. 많이 맵지 않고요. 깔끔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이에요. 항상 올 때마다 신선해요. 예, A급입니다. 요즘 입맛이 없던데 입맛이 다시 돌고 되게 식감이 쫄깃쫄깃한 게 더 이렇게 입맛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상추에 깻잎까지 올리고 토마토 한 조각 물회국수 야무지게 올려 한 입. 이렇게 먹어야 제일 맛있대요. 부지막하게 한 쌈. 또 한 쌈. 국수를 쌈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먹을 줄 아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상추쌈 국수도 색다른데 토마토쌈 국수라니 찬사 쏟아집니다. 상추의 쌉싸름한 맛과 깻잎의 향과 이 토마토가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다가 이게 물회하고 양념까지 더해줘서 중독성이 있는 맛이에요. 좀 새콤달콤하면서도 뭔가 좀 땡기는 느낌입니다. 토마토는 상큼하고 물회를 쫄깃하고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수의 신을 만나 비법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수의 신 박석준 사장님! 등장부터 눈길을 끌었던 재료, 토마토를 먼저 소개해 주신다네요. 대제에서 놓은 토마토예요. 단단한 육질은 물론이고요. 제철마다 당도 최고! 요 토마토가 매콤달콤 양념장도 책임진대요. 조미료가 필요 없이 새콤 달콤한 맛을 토마토 자체에서 내어주고 또 비타민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몸에도 좋고. 은은한 단맛 내는 매실청과 고춧가루 넣어 쉐킷 우쉐킷. 빠뜨리면 안 될 재료가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저희가 5가지를 넣어서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